아까 만든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네? 어땠어요? 한마디씩 해주시죠. 어땠어요? 아니, 그 기토자 선생님처럼 이 액체 괴물을 모르는 아빠랑 같이 만들고 얘기하니까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만들 때 엄청 쉽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방송 끝나고 무조건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마다 생각났어요. 유레카! 유레카! 어떤 기토자 생각이신데요? 우리 수영 크리에이터는 말이에요. 쭉 보니까요.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다. 이 말이에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수영 크리에이터를 우리가 크리에이터 명예의 전당에 올려도 좋다. 어때요? 인정? 인정! 누나는? 인정! 선생님은요? 아이고, 인정 안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구만요. 무조건 인정! 3인정! 3인정! 자, 그럼 우리 안수현 크리에이터를 오늘 한드다 편의점의 공식 크리에이터로 인정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부럽네요. 대단하네요. 안수현 크리에이터 친구에게는 우리 판다나 사장님이 엄청 푸짐한 선물을 쏩니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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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네, 내일도 우리 판다나 편의점 공식 크리에이터가 탄생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보러 와주세요. 아셨죠? 맞아요. 보러 와주세요. 보러 오세요. 왜요, 선생님? 근데 빵은 왜요? 배고프세요? 아유, 이 빵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 빵을 훔친. 정답! 장발장! 장발장은 아닌데요. 장발장처럼 정말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한테는요, 이 손주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손주들이 배고프다고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떡해요? 할머니, 할머니, 나 배고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손주가요? 옆에 있는... 할머니, 나도 배고파요. 그래도 옆에 있는 손주가요? 할머니, 나도. 그리고 화장실 있던 손주가요? 할머니, 나도. 그랬더니요? 예, 바깥에 나왔더.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나도 배고파요. 예?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그다음에 자지 못하는 손주가요. 할머니, 나도 배고파요. 운전이요? 자전거 딴 친구 맞죠? 운전하는 그 손주가요? 할머니, 나도 배고파요. 저요, 저요,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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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엄청 배고팠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내 새끼들 그냥 배고파서 어쩐디야. 할머니가 미안해. 하면서요. 그만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 만 거예요. 설마. 빵을 훔친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빨리 빨리 말해주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빵을 훔쳤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헐. 그렇죠. 빵을 훔친 이 벌로다가요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손자들은 어떡해요? 근데요, 이상한 게 벌금형을 받았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돈을 받았대요. 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정말 궁금하죠? 네, 진짜 궁금해요. 저기 보면 나와요. 할머니, 나와주세요. 채워봐, 에너지 봐. 한번 봐, 여기를 봐도 나를 봐. 나는 나는 평범한 세상의 말이 오늘에 찾아온 진의 한마디. 너는 특별한 피엠이다. 귀신의 집 아이크 쇼타임 롤러코스터 소문한 캐 살아왔어 공짜 반점 공짜 할머니 니다 모아 다음에 히카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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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이 속에도 둘이 모두 이렇게 가면 문제 없어 시클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물은 각자 한 병씩이니까 아껴서 마셔야 해요. 네! 자, 출발!
더는 못 가겠다. 다나야, 물 좀. 어? 네 건? 아까 어떤 할머니가 목마르다고 하셔서 드렸더니 없어. 봐. 어쩌지? 나도 조금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어? 물을 아끼라고 했잖아. 주지 마. 응. 줘. 어? 목마른 할머니 드리느라고 그랬다잖아. 선생님 말을 듣지 않은 찬우 잘못이지. 찬우가 힘들어서 늦어지면 우리 모두만 뒤처진다고. 불쌍한데 물 주자.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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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다 나왔어. 공짜 할머니. 뭘 그리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요. 원칙대로 하느냐? 하느냐? 하. 불쌍한 찬우에게 물을 주느냐? 주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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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라왕 이름이 고고고. 할머니. 진아 분위기 전환요. 한 노인이 빵을 훔친 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얻을 수 없고 돈은 어느새 다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 배고파 우는 손자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그만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어떡해요. 할머니랑 손자들 너무 불쌍해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방청객들은 판사의 선처를 기대했습니다. 맞아요. 불쌍한 할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판사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불쌍한 할머니에게 벌금이라뇨? 너무해요, 판사님! 맞아, 맞아. 뜻밖의 단호한 판결에 방청객들도 술렁대기 시작했어.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판사님의 판결은 이어졌어. 하지만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고 동시에 법정에 앉아있는 시민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뒤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모자에 담았고 경무관에게 자신의 모자를 모든 방청객들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출렁이던 법정은 숙연해졌고 아무도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큰 돈이 모였고 판사는 벌금 1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일화는 1930년대 뉴욕의 어느 법정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야. 이 이야기 주인공인 판사는 그 후 세 번의 선거에서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피오렐로 라과디아지. 엄격하지만 따뜻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시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어. 그래서 그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었던 뉴욕 시민들은 그의 이름을 딴 공항과 학교 등을 세웠어. 물을 아끼지 않은 건 찬우 잘못이지만 목마른 할머니를 돕다가 그런 거니까 우리 모두 조금씩 물을 나눠주자고. 어때?
안 돼! 여태! 여태! 자, 여기에 한 모금씩만. 나부터. 나도. 넌 왜 안 해? 아, 알았어! 어! 자, 마셔. 고마워, 얘들아. 에이구, 학생! 어. 나도 물 좀 줘. 네! 귀신의 집 아이쿠 쇼타임 롤러코스터 소문어캐 살아왔어 공짜 반점 공짜 할머니입니다 모아 갤러리아 휘카 휘카 슈 몰라 몰라 몰라